수구랑 일적구랑 지금 공을 배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면 일단은 네가 아까 일직선보다 살짝 네 수가 조금 약간 내려와 있었어, 맞지? 직선의 거리 또는 뭐 이 정도? 공 한 단계 차이인데 중요한 거는 일적구 쿠션에서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의 차이가 엄청 커. 일단 네가 이렇게 상대 하나 거리가 2포인트니까 이렇게 거리를 딱 보면은 일단 이 공까지 가까워 보여도 내가 상단 낙점을 주면은 이 공이 맞았을 때 살짝 밀리게 돼 있어. 왜? 거리가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상단 낙점을 주면은 그대로 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가 아까 내가 옆 뒤에서 봤을 때 원팁을 주고 있었단 말이야. 원팁을 주려면은 이 공의 두께가 8분의 5에서 한 8분의 6 정도 줘야 두께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회전량이 증가해서 네가 한 원팁 반을 줬어도 됐는데 아까는 네가 한 시에 원팁을 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그냥 맞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근데 네가 이 공이 거리가 이제 이렇게 일적구랑 수구랑 거리도 가깝고 이 공이 맞았을 때 입사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네가 준 대로 원팁 정도를 줘도 돼. 왜겠어? 들어가는 입사각이 다르거든. 여기서 공이 이렇게 가까우면은 여기서 원쿠션에서 반응하는 곳은 여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원팁에 회전적으로 주면은 이게 맞겠어? 눈에 딱 봐도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이런 공은 내가 회전을 줘도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맞지? 70, 뭐 60, 뭐 50, 뭐 60, 50 사이 뭐 3킥, 2분의 1 3킥쯤 다 이 정도 올 거 아니야, 맞지? 아, 그럼 그렇게 쳤으면 되는데 원팁을 줬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잡으라고 한 거야. 이런 거는 네가 준 회전으로 원팁의 회전을 좀 두껍게 쳐서 이렇게 짧게 만들 수가 있어. 그건 네가 사고를 잘한 거야. 근데 이거는 아니었어. 한번 쳐봐. 그래서 회전은 2팁 정도 넉넉하게 주고 여기서 네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맞고 짧아지잖아. 한 번씩 극도로 막 짧아지잖아. 빨라서 그래. 상단 2팁을 주고 원쿠션에서 여기서 2팁의 회전이 먹을 수 있는 한 3레일의 힘. 3레일의 힘은 빠른 게 아니잖아, 맞지? 쳐봐. 3레일의 힘 정도로 그냥 부드럽게 가는 거야. 원쿠션에서 회전이 탈 수 있도록. 하나, 둘, 그대로. 셋. 회전이 좀 적었다, 맞지? 2팁 정도의 회전으로 이 힘으로 치면 돼. 하나, 둘, 그대로. 네. 얇다, 얇다, 두께가. 아, 너무,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살짝 더 떼줄게. 그쵸. 하나, 둘. 뚱뚱한 두께 맞춰봐.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니가 얘랑 지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2포인트 이상 차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니가 상단 낙점을 주면 두껍게 쳐도, 살짝 앞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각이 좀 좁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옆돌리기의 기본적인 향후의 강습이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아까 일적구가 조금 원쿠션이랑 가까웠고 수구가 좀 멀리 있었죠. 그랬을 때 세이가 회전도 조금 덜 주고 두께도 좀 얇게 쳤다. 이런 얘기인데 스피드도 좀 빠르니까 얇은 데다가 스피드도 빠르고 회전도 없으니까 짧게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가적으로. 근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세이가 현재 13점 동안 되는 동안 연습한 기본 스트로크이 있잖아요. 세이가 갖고 있는 기본 스트로크이 짧게 탁탁탁 치는 스트로크이 기본이 아니라 세이는 부드럽게 하나 둘 쭉 큐 깊이가 어느 정도 깊게 나가는 게 기본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자 일족구가 원쿠션이랑 가깝고 두께를 썼을 때는 이제 곡구 현상이라고 하죠. 혹시 곡구가 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몸에 있는 거야. 자 일적구가 쿠션에 어느 정도 가깝습니다. 자 수구가 있고 일적구로 어느 정도 두께를 쳤을 때 이렇게 곡구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서 두께가 좀 얇아지는 거야. 두께가 조금 얇아지고 아예 내가 쳐보니까 자꾸 곡구가 생기던데 내가 회전도 좀 덜 주게 되는 거예요. 세이가 가진 스트로크의 기본이 세이가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거죠. 아까 같은 공들에서 일적구 있고 수구가 있고
2족구가 이렇게 있는데 창호 말론이고 3팁 다 주고 두툼하게 툭 쳐놓으면 갈 수 있는 공인데 왜 회전도 조금 덜 주고 두께도 자꾸 얇아지냐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원인이 내가 두꺼이를 많이 쓰고 회전을 많이 주면은 세이가 기본적으로 가진 스트로크로 치다 보면은 고꾸가 좀 날 수 있어요. 큐를 많이 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쿠션이 가까운 상태에서 큐를 슥 하면서 많이 넣기 때문에 고꾸가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꾸가 자꾸 났던 경험이 있는 거야 세이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런 공에서 길어질 것 같은 거죠. 쉽게 말해 감각적으로 세이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회전도 자꾸 조금 빼고 두께도 자꾸 얇아지는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창호가 이제 두께도 충분히 쓰고 회전도 충분히 줘라 라는 조언을 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었네요. 세이한테 알맞는.